요즘 화보 촬영이나 여행 혹은 허니문 등을 이유로 해외를 찾는 스타들 상당히 많죠. 공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타들의 모습, 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민낯은 물론 캐주얼한 의상까지 생방송 스타뉴스가 포착했던 스타들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명당. 바로 공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항에서 포착된 스타들, 그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공개합니다. 한국의 브랑젤리나 커플로 불리고 있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 지난 15일 이들 커플이 인천공항에 등장한 모습을 영상 매체로는 단독으로 와이스타 카메라가 담아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장동건은 영화 마이웨이 화보 촬영을 위해, 그리고 고소영은 런던 패션 위크에 참석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영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을 의식한 듯 따로 출국장에 들어섰지만 패션만큼은 부부가 일심동체. 패셔니스타다운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멋스러운 가죽 재킷에 스키니진, 그리고 블랙 앵클 부츠를 매치한 고소영. 그리고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트렌치 코트와 멋진 선글라스로 스타일을 살린 장동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거리가 되는 장동건, 고소영 커플. 수많은 취재진들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은 이렇게 결혼 후 첫 동반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한편 와이스타 카메라가 단독으로 포착한 빛나는 민낯의 주인공. 영화 카운트다운으로 토론토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던 한의 여왕 전도연인데요. 보이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전도연의 모습은 세월을 거스른 듯 소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단 뭐 기쁘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약간 떨려요. 아직 영화를 못 본 상태고 해서 어떨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듣게 되세요.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네, 잘 다녀올게요. 네. 민낯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한의 여왕 전도연. 당신을 민낯의 여왕으로 임명합니다. 선남 선녀 커플인 유진, 기태영 부부는 허니문을 다녀오는 길에 와이스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공항에 등장한 두 사람. 3주 동안의 긴 신혼여행을 다녀온 탓에 끌고 가는 짐이 꽤 무거워 보이죠? 다음에 할게요, 잠시. 취재진의 등장에 당황하는 와중에도 유진과 기태영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신혼부부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가 하면 기태영은 주차장까지 동행한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팔짱을 낀 채 꼭 붙어있는 모습이 훈훈해 보이는 유진, 기태영 커플. 앞으로도 공항에서 포착된 모습처럼 인꼬 부부로 살아가길 바랄게요. 하루 10만 명 가까운 이용객 수를 기록 중인 인천국제공항.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오가는 스타들이 우연히 포착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하와이 출국길에 올랐던 이혜영. 취재진들 틈에서도 새 신부가 된다는 기쁨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분들 많으시는데요. 정말 보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이혜영만을 따라가던 수많은 카메라들. 하지만 또 하나의 스타와 만나는 순간 카메라들의 방향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야? 아, 우리 겹치에 들어왔어. 왼쪽에 딱 들어왔어.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빅뱅 멤버들. 목적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태양이 센스 있게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맞춰줘요. 저희 촬영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공항에서 어쩌다 마주친 스타 노이스입니다. 10년 지기 친구처럼 다정한 연예계 공인 커플 유승범과 공유진도 이혜영이 출국하던 그날 공항에 등장해 함께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패셔니스타 커플답게 공항에서도 멋진 스타일을 선보인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아마도 재충전을 위해 여행길에 올랐을 거란 추측만을 남긴 채 두 사람은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때로는 주주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공항에서 포착된 스타들의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스타들의 미친 존재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